안녕하세요, 컬렉터님들. 최근에 BRG의 그레이딩을 보냈었는데 오늘 등급 결과가 도착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BRG 등급 받는 게 어느 정도 대세가 된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SCC에서 카드가 또 발행된다고 하고 박명환 전 선수가 SCC 레전드 사인 카드를 인스타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SCC 레전드가 발행된다는 또 설레는 소식도 있었죠. 저희 핫컬렉에서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SCC 발행 되면 온라인 브레이크를 통해 PYT도 진행을 하고 또 낫박스도 판매할 예정이니까 저희 카페와 스마트 스토어도 자주 들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착한 카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둑하게 챙겨주신 서플라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너스로 주신 팩들인데 유형 카드도 있네요. 자, 요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희 그냥 아들 주도록 하고요. 요것도 저희 아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오픈해 볼게요. 탑스 시리즈 1 팩하고 SCC 골든 프리미엄 팩입니다. 최근에 언박싱 영상을 제가 많이 안 올려서 요즘에 그렇게 오픈하고 싶은 박스들이 없더라고요. 자, 윌리 메이스. 이거는 완도 프랑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일 버전 같은 것도 볼만하고 자, 요거는 불개주 웰컴 투 더 쇼.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제가 이번에 등급은 SCC뿐만이 아니라 미국 카드들도 좀 보내봤어요. 아무래도 지금 PSA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불과 며칠 전에 이코노미가 새롭게 오픈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레귤러만 되다 보니까 좀 보낼 수 없는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BRG에 한번 힘을 빌려봤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2012년 플리어 레트로 하키 카드네요. 시드니 크로스비 레가시 버전인데 뭐 시드니 크로스비는 뭐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고 벌써 데뷔한 지 17년 정도 됐으니까요. 루키 카드가 워낙 비싸서 제가 이 레가시 디자인을 좋아하기도 해서 레트로로 발행된 카드 한번 구해서 보내봤는데 10점으로 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F1 카드죠. 루이스 해밀턴 베이스 카드입니다. 우리 손바닥을 비벼대는 깨끗해서 보내봤는데 10점으로 돌아왔네요. 자, SCC는 강백호 선수 레인보우 오토 제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한번 보내봤는데 10점으로 돌아왔네요. 지금은 아직 부상으로 올 시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또 나오면 KT 위주도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유희관 선수 카드입니다. 유희관 선수는 제가 뭐 두산 팬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두산 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심 갖고 보는 팀이 두산이기도 한데 워낙 팬 서비스도 좋고 유쾌한 선수라서 현역 때도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구한 오토를 이번에 등급을 보내봤고 점수는 9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KBSN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뭐 특유의 입담과 또 유머를 구사하면서 좋은 해설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랜디 존슨 99년도 스카이박스 오토그래픽스 카드입니다. 오토그래픽스인데 오토그래프로 돼 있는데 이게 픽스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픽스를 요청을 해봐야 할지 스카이박스 오토그래픽스 자체가 인서트 이름이라서 그렇게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케이싱할 용도로 보냈는데 점수는 7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즌에 스카이박스 오토그래픽스 디자인이 상당히 수려한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뒷면이 다 이 모양입니다. 일괄적으로 이거라서 좀 심심한 면이 있죠. 다음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사파이어에서 나오는 슈퍼프렉터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입력할 때 그냥 슈퍼프렉터라고 썼는데 사파이어 에디션에서 나오는 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거를 잘 교정을 해주셨고 점수는 8.5점.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스트라스버그 처음 데뷔했을 때 정말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정말 기억이 나는데 이 선수도 부상 때문에 잘 못 뛴 시즌들도 많았었고 뭐 우승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또 대표적인 먹튀로 전락하고 있는 선수라서 커리어 중후반이 좀 아쉽긴 한데 데뷔 때의 임팩트가 워낙 세서 저도 뭐 관심 있게 보는 선수고 슈퍼프렉터가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서 한번 구했는데 이번에 소장용으로 등급 받아봤고 점수는 8.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노 리베라 파이니스트 모먼츠 오토네요. 요거는 여기에 카드 서페이스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공장 스크래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8.5점 받아온 것 같고요.
뭐 데릭 지터도 마찬가지지만 리베라 사인도 정말 예술이죠. 8.5점 받아왔고요.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뽑았던 리브 모건 WWE 프리즘에서 나온 오토인데 뭐 뽑자마자 바로 보낸 거고 상태도 한번 검수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점수는 10점으로 기분 좋게 돌아와 줬습니다. 사인이 잘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뭐 외모도 준수해서 많은 관심이 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롤이 많이 없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WWE에서 푸시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10점 나와줬고요.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싱글로 구매했던 건데 이사오 하리모토 장훈 선수죠. 장훈 선수의 일본에서 나온 2018년도 에폭 오비클럽 커리어 어치먼트 사인카드 20장 한정이 2번인데요. 요거는 점수가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런 데가 좀 안 좋긴 하네요. 코너들이 좀 안 좋긴 한데 힘있는 필체가 인상적인 그 일본 특유의 감성이 보이는 카드라서 좋아하는 카드인데 이번에 등급을 보냈고 8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등급 결과였고요. 요거 하나 제가 깜빡 잊고 안 뜯었는데 뭐 일부러 안 뜯은 건 아닌데 영상 마지막에 오픈하게 됐으니 뭐 오토라도 나오면 대박인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뭐 PSA나 BGS에 보내기 좀 애매한 카드들 BRG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봤는데 저는 정말 만족스럽고 꼼꼼한 포장과 이렇게 아낌없이 챙겨주시는 서플라이 보너스까지 잘 즐기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